이른 아침 짜증나는 알람이 울리고 잘나가는 대기업 과장 중필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간직한 핀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연스레 빨래통에서 셔츠 꺼내 입기. 일주 왔네? 어, 오셨어요? 아니, 출근하자마자 퇴직 선정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유는 부양가족이 없어서입니다. 박상무가 주말에 사장님한테 잘 말해보겠다 합니다. 좋은 아침. 어, 바로 입원하시나 봐요? 며칠 있다가 뉴질랜드로 가. 거기 자연요법이 그렇게 좋대. 한편 아나운서 은동은 간암에 걸려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째 고시 공부하다 우울증과 유사 쓰는 수탁. 죽으려는 마당에 오타가 거슬려 고쳤습니다. 다시 약 먹으려는데 울리는 알람. 야동 다운 완료. 삭제하기 누르는데 삭제가 안 돼. 결국 승질나서 노트북을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세 남자가 각자 삶을 살다 선배가 부친 상당해 제주도로 향하게 됩니다. 에이, 좁필 좁필 개좁필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넌 상가집 가면서 꼬락서니 옆에 뭐니? 오자마자 트집이야. 우리도 이제 마흔이야. 너랑 유수같이 하는 애는 뽀얗던데. 걔 이쁘지? 성격도 좋고 승가도 좋더구만. 근데 그 자연산 아니야? 쟤 맞긴 후배래잖아. 기분상에 땐 미안하다. 내가 오랫동안 섹스를 못해가지고. 말 좀 가려가면서 해. 어? 아, 됐고 제주도 가면 나 섹스 시켜줘. 뭔 소리야? 섹스! 어? 미쳤나 봐. 섹스 시켜줘! 야, 따라오지 마! 야,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망가졌지? 요즘엔 편의점 알바하면서 공사판 막노동도 뛴다 그러더라. 다시 뭉친 새 친구. 제주도에 도착해 수탁이 렌트카를 빌려왔는데 정말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고? 야. 공항에서부터 짜증나는데 일단 참고 넘어가는 중필. 렌트카는 내가 빌렸으니까 나머지 비용은 니들이 다 내. 여긴 대체 왜 온 거냐? 새 친구는 횟집을 가는데 야, 넌 8만 원 쓰고 25만 원짜리 닭은발이 얻어먹냐? 옛날부터 좀 쪼잔했어요. 렌터카는 내가 했고 운동에 횟사 쓰면 호텔비는 당연히 네 차례지. 상가집 가는데 호텔방이 왜 필요해? 호텔 칵테일바 가서 바로 여자 꼬시는 거야. 오늘 다 실패하면 룸빵 가면 룸빵이. 룸빵을 왜 가, 이 병신아! 야, 욕하지 말랬지! 개씨! 야! 물리학과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밖에 더 하겠냐고. 네 꼬임에 넘어가서 고시 시작한 지 13년째다. 이렇게 버러지같이 사는 족밥 새끼가. 잘 나가는 친구들 덕에 쾌적한 호텔방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는데 그 소원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감성팔이 성공! 오늘 밤엔 호텔이다! 그런데 저희 지금 방이 다 꽉 찼습니다. 호텔방이 꽉 차! 급한 대로 혼숙 게스트하우스로 가는데 혼숙이래, 혼숙! 아, 그래? 자다가 여자랑 눈 맞으면 바로 야동! 그건 절대 안 되죠. 아까 전화 받았던 티티카카 스텝이요. 이따 8시에 막걸리 파티 있는데 참석하고 싶으시면 마당으로 나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골목에서 하셨던 야한 얘기 같이 쓰는 방이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너 때문에 이상한 변태 아저씨 됐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때 나타난 매력적인 몸매의 언니. 유후. 오늘 오셨나 보네요.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데요. 왜요? 아니요, 아무것도. 배달책 읽는 척 넘어갔네요. 이름은 한나래. 올해 29이고요. 이름은 지미. 나이는 24. 부모님 나라 한국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름은 손루비. 나이는 31. 조그만 요가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탁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 직업은 변호사. 이 친구는 YTN 아나운서. 근데 얘는 결혼해서 애도 있습니다. 저분도 인기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고시생이야. 어? 아, 죄송합니다. 뭐 이제 때려치우려고요. 한심하잖아요. 쟤도 너한텐 꿈이 있잖니. 그런 숭고한 뜻이라면 동화 작가가 낫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수탁이는 변호사, 중필이는 동화 작가를 꿈꾸는 고시생이 되었습니다. 밥 마실 나가면서 옛날 생각하는 중필. 야, 너 기억나냐? 우리 2학년 때 제주도 MT 왔던 거. 그때가 좋았다. 좋다. 진짜? 응. 저기 너 좋아해. 뭐하냐? 밤바나나 산책할까? 네,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까지 했지만 어쩌다 보니 선배에게 뺏겼습니다. 남은 건 그 사람의 핀뿐이네요. 다음날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일어난 새 친구들.
중필은 박 사모님이 연락이 안 돼 걱정합니다. 아들 어디 갔지? 아쉽죠? 풋풋한 20대 상큼이들이 떠나서. 저희는 요 앞 올레길이나 좀 걸으려고요. 같이 가도 될까요? 어젠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다 버리고 동화 작가 되겠다고. 선크림 안 발랐어요? 저도 동화책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작품 있으세요? 제가 좀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아 선 그어버리는 중필. 중필아. 중필아, 너 어제 핀 묶었어? 그깟 머리핀 가지고 야단법석이야. 분명 핀을 주었는데 모른 척합니다. 아, 이거 결이. 뉴스 끝까지 해야 되니까요. 산책하다 갑자기 홀로 남겨져 급 외로움에 휩쓸려버린 수탁.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수탁아! 혹시 뭐해? 들켰네. 오줌 쐬려 그랬는데. 웃음으로 넘기지만 뭔가 있어 보입니다. 화장실에서 쉬싸고 나오는데 지나가는 예쁜 누나들. 길이 하나라 갈 길 갈 뿐인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다 예쁜 누나들 길잡이 해주더니 급친해져 사진도 찍습니다. 여전히 연락 안 되는 박상무. 얼른 상가집 들렸다가 쟤들하고 노는 거지. 쟤들이 미쳤냐? 너 같은 아저씨랑 놀게. 너 씨발 오늘 내가 저 중에 한 명이랑 키스하면 어쩔 건데. 네 똥 다 받아먹는다 이 새끼야. 받아먹을 준비해 개새끼야. 좀 맛 좀 보자 이 새끼야. 여기 딱 뿡이다 개새끼야. 뿡뿡뿡뿡. 좋으시겠어요? 예, 뭐가요? 오늘 그쪽에서 사기로 했죠? 전 아닙니다. 끝나면 저희 계하러 오세요. 해장국 진짜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네. 혼자 가냐? 너 그 말 진심이야? 어색 이터치다가. 너무해! 뭐 하는 거야? 말 끊어서 미안. 암튼 어제 한 말 진심이냐고. 그냥 장난친 건데. 에헤이, 당당하게 말 못하고 장난이었다 거짓말해버렸습니다. 오빠! 바비큐 파티 가기 전에 꼭 오세요. 오케이! 운치놓고 왜? 제주도는 3일장이 아니고 보통 4일장, 5일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온천에 가게 된 새 친구. 너 운동 빼라 했나 보다. 남잔 자고로 요게 커야 대접하는 거야. 펀데그 주제 오지랖아. 이게 지금 뜨거운 물에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어? 한번 꼴리면 엄청 커지거든. 누군 꼴리면 줄어드냐? 아, 그만 좀 해. 어? 나이 살 먹어가지고. 아유, 창피해서 같이 못 입겠네. 너 소문이야 뭐야 이 새끼야. 아유, 뭘 그렇게 놀래. 수탁이 올레길 걸으면서 꼬신 예쁜 누나들이랑 신나게 노는 새 친구들.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기로 하는데. 어서 오세요. 동아리에서 왔어? 기독교 동아리. 뭐? 목사님 오신다. 우리 순결한 어린 양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으신 이곳 제주의 사람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영원들 당신께 온 몸과 힘들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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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미널에 떨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핫한 누나들, 알고 보니 핫하지 않은 서약을 지키고 있었네요. 얻어탄 군인 지민은 짝짝꿍이라는 화끈한 계야에 가자고 합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기생충 아재 포함 죄다 남자들 뿐입니다.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형님들! 야, 이 새끼야! 전날 밤 고양이 싸움 한판 하고 다음날 차 타고 지나갔는데 마주친 나래와 루비.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자전거 타다가 좀 발목을 좀 꼈어요. 아, 병원... 얼른 차에 걸을 수 있겠어요? 차례. 미안해. 아, 네. 아, 빨리 내려. 병원 가야 돼. 빨리 내려. 내가 왜? 여자 혼자 가긴 놔둘 거야. 내려. 아, 가기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저 혼자 끌고 가면 되니까. 아, 너 지금
얼떨결에 운전대 뺏기고 나래와 자전거 끌고 가게 됐습니다. 혹시 삐지셨어요? 나래 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나래 발찌가 끊어진 거 보고 돌에 걸려 넘어진 충필. 나래가 상처 치료해줍니다. 오늘은 왜 안 왔어요? 진짜 화끈했나 보죠? 뭐, 그닥. 화끈하지 않았다 하니 좋아하는 나래. 어? 왜요? 발찌요. 이거. 그럼 아까 넘어진 게. 작품 얘기 좀 해주세요. 신혜진 말해주기 그랬잖아요. 어느 공주를 사랑한 기사 얘긴데 엄청 좋아하는데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서로 안 그러는 척 했거든요. 기사는 그걸 오해해서 홧김에 다른 여자랑 결혼해요. 공주를 못 잊은 기사는 아내를 버리고 공주에게 찾아가지만 그새 공주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기사가 병신이네요. 예? 야반도주를 해야지 왜 전쟁을 나가요, 미련하게. 아! 러브랜드? 그부터 로맨스 필이 빡! 러브러브가 그러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체위가 가능한가? 러브랜드 신나게 구경하고 잠깐 앉아서 귤 먹는 중필과 나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잔 병신보다 짐승 더 좋아하는. 분위기 좋은데 눈치 없게 연락 온 박상무님. 그것도 하필 퇴직 당했습니다. 같은 새끼야. 중필한테 잘 보이고 싶어 화장하는 나래. 예정훈이 연아랑 잘 맞네. 에이 자식 알지도 못하는. 줘봐요. 내가 봐줄게. 아, 여기. 지미야. 슈퍼 가서 막걸리 좀 사올래? 화장이 왜 그래? 이상해요? 엄청 예뻐. 음? 오빠가 좀 봐주실래요? 그래. 오빠 갔다 올게. 너 혹시 루비한테 관심 있니? 좀 그렇지 않아? 어? 너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루비는 나는 형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넌 군발이 새끼야 뭘 한다고 이 새끼야 진짜. 그러니까 젊은 애들 꽃이라고 왜 자꾸 늙은 애 꽃이라고 그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못 참지. 나래에 이어 중필도 이상한 머리를 하는데. 머리가 왜 그래요? 나래 씨는 뭐 회왕별이 찍어요? 말 실수해버리는 중필. 아! 왜 그래? 곧이어 수탁이 오더니 침대 킥킥킥. 저녁이 되어 다 같이 막걸리 파티 하는데.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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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분위기는 물어있고 가는데 새 친구는 막걸리만 들이킵니다. 루비 씨 나도 안주 좀 먹여줘요. 근데 왜 안주고 지랄이야. 취하셨나 보네요. 루비 씨 그냥 들어가만 했을 뿐인데. 취했다고. 잠깐만. 그럼 군발이 새끼가 우리 루비를 덮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 누가 뭔 상관이야.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눈 뜨고 코앞에서 치어잖아 뺏긴 주지. 너 사실 그만 둔 것도 선미 결혼이랑 겹쳐.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정말 그만해. 야 그만 나. 선미 좋아했어. 근데 너 때문에 양보한 거야. 너 같은 병신 새끼 때문에.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선미가 원한 건 용기 있는 남친이었다고 이 새끼야. 씨발 니가 뭐라 떡신겨래. 야 용기란 게 뭔지 보여줄게. 이 새끼 군발이 새끼야. 여자 꼬시려고 재미교포 사칭하고 다닌다고. 지미야 언니 언니 여기서 내가 갔다 올게. 왜 사람을 곤란하게 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술 만땅 취한 수탁은 선 여러 개를 넘어버립니다. 왜 뻥을 쳐요? 여자들한테 스펙은 가장 좋은 체험제니까. 좋아하면 내가 가사도 이래서라도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럼 저는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택시에서 해고 통지 받았거든요.
고시생이라면서요. 아, 그거는요. 그냥 지미처럼 원나잇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왜 하필 그런 찌질한 고시생인 척 하겠어요? 길어서. 아! 때리지도 않았는데 엄살 개 오지고요. 나르는 그렇게 뛰어가버립니다. 어디가? 야, 당수타! 자, 빨리 잡아. 쟤 지금 위험해. 야! 장수타!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봐! 당신 새끼야. 난 매일 눈 뜰 때마다 쪽팔리다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이 개새끼야! 찾아보면 뭐라도 나올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진짜 좋게 회사 잘 다니는 새끼가 뭘 한다고, 씨부랑, 내 개새끼야! 씨발, 뭔 팔자가 좋아. 10년 동안 주말도 없이 짐승처럼 일했어. 그러다 하루아침에 개처럼 잘렸는데 뭐가 팔자가 좋냐고! 너 회사 잘렸냐? 왜? 씨발, 나도 몰라! 모른다고, 씨발! 몰라! 씨발! 너만 힘들어? 다들 힘들지. 우리 또래 만약 행복한 놈이 누가 있겠냐?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새끼가. 난 암이란다. 간암. 뭐? 내가 알겠지. 각자 다른 사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새 친구. 부친상 당한 선배 보기 위해 제주도에 모였지만 이래저래 하다 보니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양복점도 문 닫아 꽃무늬 셔츠 입고 나타났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선배. 그리고 그 자리엔 중필과 수탁의 첫사랑 선미도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2016년 개봉한 영화 올레. 신하균, 박희순, 오만석 배우님의 조합도 신선했지만 킬링타임용으로 가볍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년도 개봉한 영화 스물의 아재 버전 같다는 평도 많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노골적이면서도 새 친구들의 옛 추억과 현재 삶에서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무비였습니다.